근데 어째 이 콩은 좀 낯설죠? 오늘 지금 따시는 게 뭐예요? 단콩이요. 단콩이 뭐예요? 아, 이 반찬에 먹는 콩인데 중국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콩이거든요. 엄마 고향은 중국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그리웠던 음식이 단콩이었습니다. 결혼 후 한국에 오면서 단콩 재배를 시작했지만 5년간 쓰디쓴 실패도 맛보다가 단콩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결혼 7년 만에 어렵게 첫 쌍둥이를 얻고 두 번째 쌍둥이도 낳았지만 아이를 살뜰히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애들은 애필이고 일할로 많이 다녔으면 미안해요. 근데 둘째는 이제 같이 있을 때는 애필이고 일 안 다니고 좀 적게 다니고 좀 그런다지. 큰 애들한테 몇 개 놓고 다니지 일하니까. 큰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작은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부모님께서 편히 농사를 짓는 데는 마지 상아의 역할이 큽니다. 깔끔한 성격 덕에 정리정돈의 달인이 된 상아. 이제 겨우 12살이지만 아주 야무집니다. 묵묵히 집안일을 돕는 듬직한 마지죠. 부모님이 없을 때 동생을 챙기는 것도 집안일도 자신의 몫이라 생각하는 상아. 12살 소녀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상아는 이 짐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홀로 청소를 하는 12살 상아. 언제까지 이 모든 책임을 혼자서 져야 할까요? 집안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나서야 책상에 앉는 상아. 언니, 그 가자 있었잖아. 아, 그거 여기 있어. 얘 가자. 이젠 동생들을 챙기는데요. 겹쌍둥이 첫째 상아는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습니다. 쌍둥이 동생 향아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뭐든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언니 상아가 집안일도 하고 동생도 챙기는 동안 돕는 법이 없습니다. 집안일은 오롯이 상아의 몫. 마치 이런 법칙이 있는 듯 누구도 상아를 돕지 않습니다. 상아는 마지어서 손해보는 게 많다는데요. 엄마는 모든 일을 우선적으로 상아에게 시킵니다. 하루 종일 치워도 또 치울 게 생기는 집안일.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동생들은 청소하는 언니는 안 보이고 텔레비전에만 푹 빠졌습니다. 이제 좀 쉬어볼까 하는데 동생들이 슬슬 활동을 시작합니다. 거실을 다시 난장판으로 만들게 뻔한 상황. 그 청소는 고스란히 상아의 몫이 되겠죠? 상아가 악역이 되어 동생을 혼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웬만해서 웃지 않은 얼음공주 상아. 상아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아이들은 또 긴장하는데요. 어린 동생들은 마지의 속사정을 이해할까요? 동생들이 마냥 자신을 싫어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일거리는 밤낮으로 줄줄이 이어집니다. 오전 내내 콩을 수확하고 오후에는 박스에 포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서울로 배달을 하는데요. 한두 번 오르는 서울길도 아니지만 떠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건 집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 많이 까서 가세요. 하지만 엄마에게는 늘 의젓하고 든든한 맞딸이 있어 걱정이 없습니다.